영수 TV. 친구들 안녕. 비번이에요.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책은 뿌직 뿌지직 누구의 똥일까요? 랄랄랄랄라. 날씨도 좋은데 오늘은 뭐하고 놀지? 어? 으악! 이게 뭐야? 더러워! 아 진짜 누가 길에다가 똥을 싼 거야? 정말? 에잇! 내가 이 똥의 주인을 꼭 찾아서 혼쭐을 내주겠어. 범인 어딨지? 두리번 두리번. 어? 빌룡아 여기서 뭐해? 혼자 돋보기 들고 뭘 찾고 있는 거야? 아니 글쎄 누가 길에다가 이렇게 똥을 싸놔가지고 내가 밟아버렸잖아. 그래서 범인을 찾아서 혼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. 씩씩씩씩 화가 난다. 씩씩씩. 비룡아 세상에 이 똥의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? 이 똥만으로는 우리가 범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. 여기 이 책을 읽고 단서를 찾아보려고. 왠지 이 책을 읽으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것 봐. 이 동글동글 모여있는 똥 모양이 누구의 똥인지 찾으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. 그래 비룡아. 나도 범인 찾는 걸 도와줄게. 같이 읽어보자. 우리 친구들도 이 똥의 범인을 함께 찾아주세요. 그럼 가자. 누구의 똥일까요? 똥이 뭐예요? 똥은 갈색이야. 냄새가 나. 왜? 냄새나? 그리고 질퍽질퍽해. 그런데 대체 똥이 뭐냐고요? 한번 열어볼게요. 뿅! 우리 몸에서 필요 없다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. 여러 가지가 섞여있지. 음식에 들어있던 딱딱한 것들, 오래된 피, 작은 세균들, 물이 들어있어. 그럼 이 똥을 누는 동물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먼저 고양이! 고양이 똥! 고양이는 집 밖에서 똥을 싸네. 다음으로는 물고기! 물고기의 똥! 우리도 똥을 넣어! 물고기 똥은 이렇게 길쭉길쭉해요. 여기 개미들이 기어가네요. 개미들도 똥을 넣는다고. 열어볼까요? 동글동글 동글동글. 어! 친구들! 개미 똥이 동글동글한데 그럼 아까 그 똥의 범인이 개미가 아닐까요? 아니다 아니다. 개미 똥은 너무 조그매서 아까 그 똥보다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그럼 범인이 누구지? 다음은 하마! 하마에게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마. 왜지? 짠! 하마가 똥을 넣으면 여기저기 튀거든. 어! 친구들! 하마 똥도 동글동글한데? 근데 하마 똥은 여기저기 튀어서 멀리멀리 퍼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본 똥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 보니까 하마도 아닌 것 같아요. 어, 친구들이 이것 봐요. 이 똥은 네모네요. 누구 똥이길래 네모난 거지? 원베시라는 동물의 똥이래요. 이 똥은 네모내서 탈락! 요 나무 뒤에도 동물이 숨어져 있어요. 이 동물은 뭐지? 짠! 염소 똥이래요. 어! 친구들! 염소 똥이래요. 이 똥이 왠지 아까 그 똥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동글동글하고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. 어, 범인 딱 걸렸어. 염소야. 비보니, 이 똥의 범인이 염소였어. 얼른 염소를 찾아가서 혼내줘야겠어. 어, 저쪽에 염소다. 염소 너, 너 딱 걸렸어. 너가 저쪽 골목에 있는 똥의 주인이지? 으악, 헐, 비룡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? 우리가 모를 줄 알았지. 염소 너 때문에 내 발에 똥이 다 묻었잖아. 미안해.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. 힝. 봐. 이 책에 다 나와 있다고. 나는 다 알 수 있어. 아이 창피해. 도망가자. 후다닥. 또 그러기만 해봐. 그래도 오늘 이 책 덕분에 내가 몰랐던 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. 그래 비룡아. 비버 언니도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었어.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함께 읽은 누구 똥일까요? 책 재미있었나요? 비버 언니는 동물들의 똥이 하나하나 다 다르게 생긴 줄 몰랐어요. 정말 신기하죠? 다음 시간에도 비버 언니가 또 신기한 책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친구들 안녕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